안녕하세요, 게임코딩입니다. 오늘은 게임코딩 시작하기 반복문. 반복문이라는 것은 이제 뭐 여러 말 그대로 반복하는 거죠. 어떤 작업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겁니다. 뭐 예를 들면 뭐 1부터 10까지 도하기. 1부터 10까지 계속 이제 도하면은 어떤 값이 나오죠. 그 합을 구하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부터 10이지만 뭐 1부터 1억까지 도한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걸 만약에 진짜 계산기로 한다든가 아니면 뭐세뭐뭐 주판으로 해도, 그러니까 주판은 요새 안 쓰죠. 계산기로 계산을 누른다고 해도 그건 정말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. 네, 그렇죠. 그래서 컴퓨터 쓰는 이유는 그렇게 인간이 하기는 어렵지만 컴퓨터가 잘하는 계산. 컴퓨터의 언어는 숫자라고 했으니까요. 컴퓨터는 숫자를 아주 쉽게 이해를 하고 숫자를 가장 편하게 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시킬 때 반복적인 작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? 이제 도하는 작업을. 그래서 그렇게 반복적인 작업을 놓고 뭐 나는 커피 한잔 마시고 오면 어떤 일이 돼 있는. 그러니까 매크로 뭐 이렇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? 게임도 이렇게 알아서 시켜 놓으면 막 이렇게 사냥을 해 놓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게 매크로가 있지 않습니까? 그것처럼 그런 것들이 모든 게 반복적인 그 반복문. 코딩에서는 이제 반복문이라고 하는데, 그런 반복문을 구현한 코드로 그런 것, 기능들이 구현되는 거기 때문에, 게임에서도 반복문이라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반복문에 대해서 한번 구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반복문은, 뭐 언어마다 다르고 뭐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반복문은 몇 가지가 있고요. 그러니까 그 반복문이 나중에 이제 사용하는 거는 다 비슷비슷합니다. 그래서 몇 가지 반복문을 익혀 두시고, 아, 이게 이런 식으로 쓰는 거구나, 그렇게 파악을 해 두시면 그거에 대한 이제 약간씩 조금씩 변형적으로 다를 뿐이지 그 내부 사용하는 구조나 방식은 비슷하기 때문에요. 그래서 반복문에는 while이라는 반복문이 있는데 이건 프로그래밍에서 이제 약속된 겁니다. 그러니까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while이라는 키워드를 쓰고 가로를 열고 그 안에 이제 어떤 조건문을 넣으면 그 조건문이 맞는 동안, 그러니까 그 조건문이 참인 경우에는 요 대괄호 안에 있는 구문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해보죠. 합이고 값은 뭐 1이다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1부터 55까지, 1부터 10까지 한번 도해볼까요? 이거 뭐, 네, 1부터 10까지 한번 도해볼까요? 그래서 이 조건문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, 요 1부터 10까지 도하는 거니까, 요 밸류 값이 10까지니까 10보다 작을 때, 그죠? 10보다 작으면 이걸 계속, 그러니까 요 가로는 무조건 어떤 식이라든가 어떤 조건, 비교문 뭐 이런 거 들어가는 거니까 요 값이 10보다 작을 경우 요 안에 있는 거를 실행해라 그 소리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하고 요 값을 한번 찍어보죠. 계속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밸류 값을 찍고 이렇게 찍어두고 딱 출력을 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구동이 됐는데 이게 1이죠. 1을 선언을 했죠. 근데 참이면 이게 계속 1이니까
이거 찍히긴 찍혀야 되는데 찍히지 않고 계속 이게 나오네요. 이거 나가야 되나? 그러면 요 값을 이렇게 하고 찍고 이렇게 싶다? 클 경우 아닌데 작을 경우 왜 근데 이게 찍히지가 않죠? 경우 sum 더하기 value 이렇게 해보죠.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while을 쓰면 반복문에 좀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요 조건문이 만약에 이제 어떤 조건문이 무조건 그러니까 변하지 않게 참인 값이 들어가게 되면 그 무한 반복에 걸리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모든 그 프로세서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멍청이 될 상황인가 뭐랄까요 반응을 안 먹는 시스템 스톱돼 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이 조건문 안에 들어가는 이 조건문이 무조건 참인 상태가 안 발생하게 잘 생각해서 해야 됩니다. 일단은 찍어는 봤는데 지금 보시면 그렇죠.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값을 더하고 아 이렇게 되죠. 그렇죠. 1부터 9까지니까 10까지 지금 원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지금 같은 경우는 요 while 문이 value 값이 10보다 작거나 같으면 요 안에 거를 계속 실행해라. 그래서 요 부분이 지금 계속 실행된 거죠. 그래서 1부터 시작했으니까 1, 0, 1, 2, 3, 4, 10 해서 10번이 반복이 된 거죠. 요 while 문에 선언한 요 조건문이 10번이 될 동안 조건문이 맞았던 겁니다. 그래서 요거를 화면에 출력을 하고 요 값을 요 뒤에 이제 요 플러스 두 개는 그냥 1씩 올리는 기능을 합니다. 이렇게 다 선언을 하면 요게 지금 1이죠? 1인데 요게 한번 이렇게 한번 호출될 때마다 요 값이 더하기 1이 되는 겁니다. 한 값씩 계속 올라갑니다. 그래서 그 값이 올라간 것을 썸에다 합친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 나오게 되면 요 썸 값을 찍어보죠. 55죠. 이건 아마 예전에 이제 그 수학 시간이나 이런 데 한번 보셨을 텐데 여튼 만약에 이걸 그냥 이런 포문을 구현하지 않으면 요 위에서 이걸 계속 돼 있겠죠? 요 구문을 요 위에서 계속 했겠죠? 뭐 이렇게 해서 요 1의 값을 더하고 3의 값을 넣고 그러니까 이렇게 10번 할 걸 요 while 문으로 한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게 뭐 보기에는 뭐 편할 것 같은데 라인 수도 늘어날 뿐더러 이게 반복적인 코드를 이렇게 나열한다는 게 좀 의미가 없어 보이고 코드가 이건 뭐 분석할 것도 없고 그냥 똑같은 게 계속 이렇게 나열되니까 코드가 되게 효율성이 떨어집니다. 복잡도도 늘어나고 라인수도 늘어나니까요.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인 코드라든가 반복적인 계산이나 반복적인 작업, 반복적인 조건을 계산할 때는 이렇게 while문을 사용해서 어떤 조건을 넣어주면 반복해야 될 어떤 조건을 기능이나 계산을 해주고 그거에 대한 이제
조건이 끝나면 다음부터 이제 그 다음 라인부터 이제 그 다음 라인 코딩부터 이제 실행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. 그래서 요 위에서부터 이제 쑥 이렇게 가다가 YAML 들어왔을 때는 요 조건이 맞을 동안은 여기서 계속 맴돌기 때문에 요 조건을 잘 입력하셔야 되지. 여기가 만약에 그러니까 요 구문이 없이 일식 올라가서 요 조건이 거짓이 된 그러니까 거짓이 될 때 여기 반복하던 것을 빠져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계속 참이면 여기에서 계속 멈추게 됩니다. 블로킹 됩니다. 그래서 요 다음 프로세싱이 이제 다음 코딩들이 실행될 기회를 주지를 않습니다. 그래서 YAML을 쓸 때는 좀 조심해야 될 게 요 조건문을 좀 꼼꼼히 확인하셔서 이게 무한으로 반복되지 않게 이 조건문을 잘 확인해 둔다는 그 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while문이라는 게 있고요.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조건문이 맞을 경우 요 안에 걸 계속하는 거고 요게 아니 요런 반복문과 비슷한 게 이제 포문이라는 게 있습니다. 비슷하긴 한데 이제 약간 사용 방식이 약간 다른 거죠.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하긴 한데 이건 어느 때 쓰냐면 배열 같은 경우 이제 좀 인덱스가 여러 개 이제 되고 길이가 정해져 있을 경우, 그러니까 이 반복문은 어떤 반복할 그 조건이 몇 번인지 어느 몇 번을 반복해야 될지 좀 모르겠다. 그냥 어떤 조건에 만족할 조건에 반복을 한다. 그러니까 반복 횟수가 좀 감을 잡기 어렵다든가 반복 횟수가 좀 정확하지 않을 때는 while문을 사용하고 반복 횟수를 내가 알고 있다. 이 구동을 하면 뭐 10번이다. 이거 같은 10번이죠. 10번이라든가 뭐 이렇게 반복 횟수를 알고 있을 때 정해진 반복 횟수만큼 어떤 일을 반복시킬 때는 포문을 씁니다.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요거는 썼으니까요. 내두고요. value 요거는 여기다 이렇게 쓰는 거죠. 이렇게 value는 네. 그리고 조건문은 이 조건을 그대로 뜰까요?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value를 더했다. 그러니까 보시면 약간 비슷한 요 위에 거랑 비슷한 게 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에서 변수를 선언해 주고 반복문 while문을 선언해 주고 조건을 넣은 다음에 요 안에서 그 요 위에 있는 조건 사항에 맞는 그러니까 조건 사항을 변경시키는 코드가 요 구문 안에 있습니다. 근데 포문은 그러니까 포라는 키워드를 써서 반복하는 건데 포라고 쓰고 가로 열고 오는 여기서 사용할 변수를 이 안에서 선언하고 그 선언한 값에 조건을 넣고 그 조건을 변형시키는 코드까지 요 선언부에 그런 값이 들어가 있다는 차이점만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거하고 하는 일도 비슷하고 방식도 비슷하지만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변수 같은 것도 따로 선언해 줘야 되고 그 변수 조건에 맞는 코드도 여기다 넣어야 되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포문이 조금 이해하기가 코드가 더 간결하고 또 정확할 수가 있는데 각각 좀 쓰임새가 좀 다르고 어디서 쓰는 부분이 다른데 두 반복문을 많이 사용하니까요. 근데 이제 이 선언하거나 뭐 이렇게 사용하는 방식만 다를 뿐이지 기능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요 값을 한번 찍어보죠. 요 안에다가 찍어보면 하고 이렇게 요 같은 경우는 요 값을 변경할 필요 없죠. 이렇게 선언해 보면 요거는 일단 막아볼까요? 이렇게 하면 똑같습니다. 지금 요거는 이제 지웠고요.
포문을 이용해서 반복문을 다시 구현해 본 겁니다. 포문 같은 경우는 포라는 키워드를 쓰고 가로를 열고 이 안에서 사용할 변수, 그러니까 이건 없어도 됩니다. 변수를 선언해주고 초기값을 세팅해주고 이게 뭐라고 그러죠? 이게 세미콜론인가요? 콜론을 해주고 그 값의 조건을 집어넣고 위에 while문의 조건을 집어넣는 그 부분과 똑같은 겁니다. 그리고 그 증가될 값 그러니까 요 변수를 선언했는데 그 변수를 하나씩 증가해주는 그 증감 값을 여기다 바로 선언해 줍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포문을 사용할 모든 조건이 다 들어간 선언하는 선언부에서 그리고 이게 이 포문에 이 조건이 맞을 때까지 이 안에 있는 구문이 실행되는 건 똑같은 겁니다. 그래서 포문하고 while문하고 이 두 가지만 알면 솔직히 반복문은 이 두 가지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반복문을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반복문을 이용해서 반복적인 작업이나 어떤 정해진 수만큼, 그러니까 정해진 만큼 반복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조건에 맞는 만큼 반복을 할 일이 생겼을 때는 이런 반복문을 이용해서 불필요한 코드를 쓰지 않고 깔끔하게 코드를 사용한다.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반복문을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